광만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많이 또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 바람 참 많이 부네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봄이 시작되는 곳 제주도입니다. 혼자 없어에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아,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도다. 현재 위치는 제주도 구좌읍 행원리입니다. 청주 한 달 살기를 마치고 제가 제주도 특집을 하러 온 건 아니고요, 제주도에 올 일이 생겨서 잠시 들렀다가 영상을 하나 남겨볼까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방문할 식당은 제주 구좌읍 바다를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돔배 퓨전 요리 전문점 슬슬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슬로우 킥 킥 슬로우 슬로우 킥 킥. 여러분, 저도 이런 제가 싫어요. 가끔 현타도 오고. 예전에 백종원의 3대 천왕에서 백종원 선생님께서도 다녀가신 식당인데요, 돔배라고 하면 제주 도마를 뜻하죠. 흑돼지를 삶아서 도마 위에 썰어서 내놓는 음식을 돔배고기라고 하는데, 오늘은 돔배고기로 된 자이언트 돔배라면 도전하러 왔습니다. 두둥. 일단 자이언트 돔배라면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4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25분 내에 다 먹으면 식사비가 무료라고 합니다. 라면이 아닌 라면 도전 먹방은 예전에 강릉에서 홍게 라면 이후로는 되게 오랜만인데요, 마음이 벌써부터 두근두근 됩니다.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일 1광 잊지 마시고요,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행복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랄게요. 가보실까요? 뿅. 네, 안녕하세요. 저 자이언트 돔베라멘 도전하러 왔거든요. 지금 맞춰서 오셨네요. 아, 가게 진짜 예쁘네요, 선생님. 저 먹으면서 영상 하나만 찍어도 돼요? 아, 네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분 어디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 20만 때부터 구독했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와. 사진 한번 찍을까요? 어, 아, 맞다, 맞다. 혼자 다니세요? 네네. 와, 낭만 있으시다. 아, 고맙습니다. 피클 섹시하세요. 아, 이게 몇 살이에요? 저 25살이요. 5살이요? 아, 뜨금갑이네. 뜨금갑 한 바퀴 더 넘었는데. 즐거운 여행 되세요. 네, 촬영 열심히 하세요. 짠. 여러분, 이렇게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위치한 돔배 요리 점점 슬슬슬로 내부로 들어왔어요. 어, 식당은 진짜 인스타 감성이 터지는 그런 내부로 잘 보이네요. 사진 찍기 되게 좋은 환경 식당이네요. 슬슬슬로의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고요. 라스트 오더는 6시 30분. 사장님께서 포털 사이트에 쉬는 날을 업데이트 하시니까 오시기 전에 전화 주시거나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일단 김치, 깨가 솔솔 뿌려진 단무지. 오늘은 물을 먹으면서 먹어야지. 판타도 한 모금. 오늘도 저의 친구들 나무수저 세트. 어우,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그런지 먹기도 전에 벌써 제가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25분. 그 도전. 아, 도전자 몇 명이나 있었어요? 100명. 오, 100명이요? 성공자는? 아, 한 분? 아, 알겠습니다. 어, 역시 우리 상혜기님. 상혜기님 영상을 보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7분 50초 남기고 다 드셨었는데 한번 저도 그 비슷한 시간에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새롭게 정착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제주답게 구석구석 나만의 공간, 나만의 스타일로 식당을 아기자기 예쁘게 꾸며놓고 아이디어와 제주 특산품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제주스러운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도 1인 식당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찬 같은 거나 물 같은 걸 셀프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5분. 감사합니다. 와, 찍어도 될까요? 아, 예. 저 사진이 없어요. 어, 찍어서. 오랜만에 만들어 보시나 봐요. 잘 들어오진 않아가지고. 일단 겁내 맛있게 생겼습니다. 숙주, 파, 표고버섯, 통고추, 돔배고기.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예, 아우. 이게 기름이라서 그런지 다른 라면보다 뜨거울 거예요. 한국식 라면이랑 일본 돈코츠 라면이랑 섞어놓은 듯한 느낌? 숙주 때문에 베트남 쌀국수 느낌도 좀 나고 중국집 국수 느낌도 좀 나요. 와, 와, 너무 맛있다. 아, 행복해. 와, 그렇게 매운 편은 아니에요. 와, 고기가 미쳤다. 이 국물 그냥 먹는 거 너무 아깝다. 밥 말아 먹어야 되는데 국물 좀 먹어볼까? 얼마나 뜨겁나. 라면 되게 잘 삶으셨어요. 파마끼가 꼬들꼬들하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땀난 거 봐. 와. 아, 여기 국물이 어렵다. 국물이 너무 뜨겁구나. 오, 진짜 두껍다. 없다. 배터리 좀 풀어보. 와. 와, 어렵구나, 이게. 와. 국물이 어려워, 국물이.
어우. 아. 어우, 와, 힘들다. 와, 뜬금없다. 소정님. 저, 네. 어? 받으셨어요? 네. 자, 두 번째. 어? 오. 오. 조용하게 드시길래. 어, 힘들어. 어우, 이거 뜨거운 게 제일 힘드네요. 근데. 물에서 다시는데. 근데 진짜 맛있네요. 예.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박수. 예. 아, 그릇 한번 들고 찍어주시겠어요? 그릇이요? 이거 좀 이렇게 내려놓고. 엄청 와. 잘 드시는. 땀이 와. 아, 고생했어요. 어? 어, 음료수 하나 더 드세요. 아, 여기 있어요, 다행히. 아, 나왔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의 친구 김치. 아, 온몸이 좀 다 젖었어. 아. 아. 감사합니다. 식당에 지금 이제 저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슬슬 슬로우에 와서 도전! 자이언트 돈베라멘에 도전해봤습니다. 이때 했던 도전 먹방 중에서 거의 1티어급에 속했을 정도로 힘들었네요. 와, 마지막에 국물이 제일 힘들어요. 거의 현풍 닭칼국수급이었습니다. 제가 도전 먹방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일단 맹물 라면이 아니고 육수로 끓인 라면이라고 해서 국물이 굉장히 진합니다. 양파파, 생강, 마늘, 팔각, 계피 그리고 제주돼지 전지살을 넣고 3시간 푹 끓인 육수라고 들었습니다. 파기름이랑 고추기름이 좀 뜨겁긴 했어요. 근데 맛은 파향이랑 돼지고기 육수에 국물이 기가 막혔습니다. 고기를 추가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푸짐한 돈베고기 향이었고요. 확실히 제주 돼지고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 토치로 불향을 쑥 그을려서 낸 것도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식 라면, 돈베고기 때문에 그런지 일본식 라면, 숙주 때문에 그런지 베트남 쌀국수의 느낌, 그리고 느끼해서 이제 좀 향이 흐르는 중국식 국수까지 찾고자 하면 네 가지 나라의 맛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꼭 피어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가담한 너의 하늘을 보아. 박노의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 라는 시였습니다. 제주도 하늘 참 팔았습니다. 오늘 저도 하늘을 봤네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이언트 돈베라면 도전 먹방을 할 수 있도록 된 것도 다 여러분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아, 제주도 아름 터지네. 광만이었습니다. 안녕. 광만이. 촬영 허락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언제 올라오나요? 이거요? 저 사장님 이거 올라가기 전에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려주셨어요. 저 광만이. 아유, 지금 바쁘시는데 어떻게 볼 시간이 있으시겠어요, 사실? 구독하고. 먹방, 이렇게 도전하는 분들 많나요? 그런, 뭐, 도전 먹방이 많냐고요? 많이 하시나요? 제주도에도 한 3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럼 이제 거기도 가시나요? 아니죠, 좀 머물러야 돼. 저도 사람 있는데. 배 좀 꺼지고. 아무튼. 예, 저는 그냥 혼자 다녀요. 왜냐면 이렇게 우르르 달리면은 사장님께서 좀 싫어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혼자 다니고 혼자 찍고 그냥. 작은 방에 이러면 또 정신없잖아요. 정신없잖아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생했습니다. 대단해. 그리고 아니 제가 그리고 성공은 했는데 그래도 음식값을 좀 들고 싶어요. 아니 이거 동메라면이랑 음료수 값인데. 아 받아주세요. 근데 음료수 제가 원래 네. 자이언트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입가심 하시고 그럼 제가 2,000원만 갖고 올게요. 아 이거 받으세요. 아 진짜? 아니 그래도요. 아니 네, 제가 멋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갈게요. 그 영상 올라갈 때 연락 드릴게요. 그 전화 드릴게요.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사실 저 슬슬슬로우 식당 말고는 이 주변에 그는 슈퍼도 하나 없어요. 그냥 파밭 있고 유채꽃밭 좀 있고 앞에 구자앞바다 있고 그런데 버스 정류장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걸으면서 소화 좀 시키고 이 좋은 제주 날씨를 좀 즐겨야겠습니다. 제주도 오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낭만이 철철 넘치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뵐게요. 광만이었습니다. 안녕. 광만이